안녕하세요. 갓골의 서원입니다. 자, 요 놈은 엊그제 주워온 놈이죠. 포도나무 밑에 매달려서 3일 동안 집 찾던 놈을 제가 어제 주워왔습니다. 엊그제 주워왔는데 일단 밥장어에 사용수를 다량으로 넣어줘서 집은 형성했을 것 같아요. 뭐 버티든 나가든 그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 제가 어제 개미단을 했습니다. 이제 개미단을 한 이유는 혹시나 모를 가시흉에,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시흉에를 혹시나 있으면, 뭐 없다라는 게 맞는데 그래도 미성숙벌이 나오기 때문에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죠. 그래서 가시흉에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개미산을 했고, 그러면 야래들은 개미산이 좀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량의 청소를 할 겁니다. 다량의 청소를 한다는 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개미산을 했으니까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소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진드기가 다량으로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청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들은 개미산이 싫기 때문에 청소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숯벌도 나와 있고, 자, 숯벌도 두 마리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성숙된 벌, 하얀 것들, 전 애벌레들이에요. 하얀 것들은 애벌레의 잘못된 것들을 다 끄집어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드기가 다량으로 나옵니다. 엄청난 양의 진드기가 나왔죠. 3일 옥살산을 하고 3일 후에 다량이 나왔는데 지금은 더 많이 나왔죠. 여기는 완전히 깨밭입니다. 장난 아니죠. 전부 진드기입니다. 자, 엄청난 양의 진드기가 지금 떨어졌어요. 계산까지 봤죠? 이제 3단 볼 차례죠? 자, 3단에도 보면 입구에 다량의 진드기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선풍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엄청난 양의 진드기죠? 자, 요놈들도 미성숙벌 굉장히 다량으로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진드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곳곳에 진드기죠. 옥살산 운동할 때하고는 지금 나온 게 천지 차이죠. 옥살산 훌륭하고 나서 약 두 배, 세 배까지도 더 많은 진드기가 지금 나온 거죠. 자, 요 놈은 다른 통에 비해서는 적긴 하지만 여기도 진드기가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자, 엄청난 향이 나왔죠? 자, 여기도 진드기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여기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진드기는 나왔습니다. 바닥에 보면 진드기가 보이죠? 검은 것들, 약간 희끈한 것들 다 진드기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량의 진드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는 검은 게 있죠? 제초 밑에 위에 검은 거 전부 다 진드기입니다. 남색 위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 놈은 장수 농약 농법에 노출된 벌들입니다. 뭐, 벌 자체가 지금 다 빠졌어요. 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진드기는 나와 있고. 자, 요는 마지막 통이죠. 진드기도 있긴 한데 여기는 거의 찌꺼기 위주입니다. 찌꺼기 위주로 몰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진드기가 많이 나왔어요. 호수 앞으로 쫙 깔린 거, 이건 다 진드기죠. 호수 앞에 남색, 회색, 이건 다 진드기입니다. 자, 어제 개미산 순종을 했죠. 개미산 순종은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약 3일 전, 그러니까 한 5-6일 전에 옥살산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미성숙벌의 다량으로 나옴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개미산 순종을 했고. 그러면 이 진드기들은 개미산이 떨군 걸까요? 아니면 옥살산이 떨군 걸까요? 사람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자, 또 하나. 이 진드기들은 이 벌통에 있던 걸까요? 이 벌통에서 이 진드기를 키웠을까요? 어느 순간에 다량의 진드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벌통이 깨밭이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깨밭이었어. 맞는 말일까요? 아, 원래 내 벌통은 깨밭이었구나. 자, 어찌됐건 지금은 날씨가 따뜻합니다. 따뜻한데 급속도로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진드기 방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